안녕하세요. 집밥 507호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단배추, 얼갈이 배추 샀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4단 사왔는데 3단은 김치하고 1단은 데쳐서 국이나 무침 하려고 합니다. 흙이 많으면 살짝 씻어내고 다듬어도 좋아요. 뿌리 밑쪽을 자르고 시들한 잎 끝부분도 자릅니다. 혹시 억센 겉잎이 있을 때는 골라내어 국 끓이실 때 사용해요. 2-3등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배추가 싱싱하고 연해서 길게 자른 모습입니다. 버리지 않고 거의 다 사용했어요. 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흙을 제거합니다. 배추를 물에 잠기게 10분간 둡니다. 흙이 물에 가라앉으면서 씻기가 수월해요. 살랑살랑 4-5회 씻어줍니다.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요. 절임 물이에요. 천일염과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천일염 한 컵에 미지근한 물 1리터가 필요합니다. 소금이 잘 녹게 저어줍니다. 배추를 절여요. 씻어놓은 배추 깔고 소금 한 큰술 뿌리고 소금물 한 컵 뿌려주세요. 배추 깔고 소금 뿌리고 소금물 적셔요. 순서로 반복합니다. 절여놓은 지 30분이 지났어요. 뒤적뒤적 골고루 섞어줍니다. 뒤집은 후 30분, 절임 총 1시간이 지났어요. 2회 정도 가볍게 씻어냅니다. 흙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씻어요. 물기 잘 빠지게 바구니에 받쳐 놓습니다. 대파 3뿌리, 홍고추 2-3개, 딸기도 깨끗하게 씻어 놓습니다. 딸기는 250ml 계량컵 1컵 준비합니다. 양념 재료예요. 고춧가루 1컵, 생강청 1큰술, 까나리 액젓 8큰술, 새우젓
2큰술 간 마늘 6큰술 비정제 원당 2큰술 천일염 1큰술 배부른 사람이네요. 현미밥 3큰술 다시마 멸치 육수 100ml 매실청 1큰술 홍고추 2-3개 가위로 잘라줍니다. 예쁘고 맛있는 딸기도 넣어주세요. 곱게 갈아줍니다. 물기가 빠진 절임 단배추를 양푼위에 붓고 대파나 쪽파를 잘라서 넣습니다. 준비한 양념을 부어서 살살 버무립니다. 아래에 있는 절인 배추를 위로 올려서 초록옷에 질린 단배추에게 빨간 양념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문지르지 않고 살살 다뤄주세요. 간은 기호에 맞게 가감하시면 됩니다. 김치에 딸기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겉절이 같은 김치라서 숙성 안 하고 바로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